안녕하세요. 인천 중산중학교에서 역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근데 지금 친구들 지금 뭐 수업 영상은 안 나오는 것 같고 목소리만 나오고 이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원인지역 1번 출구입니다. 선생님이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 삶 근처에 가까운 곳에 바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인 원인재라는 건물로 지금 선생님이 가고 있습니다. 이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요. 선생님이 그래도 더위를 참고 여러분들에게 원인재라는 역사적 흔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곳곳이 가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인천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뭐 많이 알지 못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나마 한 명을 고르자고 하면 뭐 김구라 씨? 연예인 김구라 씨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천 출신 중에 가장 큰 권력을 누린 사람을 한 명 뽑자면 역사적 인물 중에 선생님은 이자겸이라는 인물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가고 있는 이 원인재라는 곳은요, 바로 이자겸의 가문인 경원 이씨, 경원 이씨라는 건 인천 이씨거든요. 그래서 인천 이씨 가문 중에서도 최고의 아웃풋을 자랑하는 이자겸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뭐 경원 이씨 가문 친구가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원 이씨 가문은 지금 현재 8만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자겸의 출신 가문인 경원 이씨 가 살던 원인재라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카메라 화질이 좋지 못하고 이 촬영 기술이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앞으로 쭉 1번 출구에서 내려서 쭉 가다 보면 오른편을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가옥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원인재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삶 근처에 이렇게 역사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 원인재라는 가옥에서 살았던 경원 이씨,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큰 흔적을 남긴 이자겸의 삶에 대해서 오늘 같이 선생님이랑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수업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여름방학쌤튜브 4회 네 번째 강의, 그리고 저로서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 뵙게 된 인천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여름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식히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할 주제는요, 인천의 최고 아웃풋 이자겸, 고려 왕실을 집어삼키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요, 고려시대 문벌사회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이자겸이란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그리고 표를 선생님이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고려의 16대 왕이었던 예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종에게 이자겸이 자신의 둘째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살짝 코미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종과 자신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이 훗날 고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자겸은 예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손자인 인종에게도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자겸의 셋째 딸과 이자겸의 넷째 딸이 모두 인종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경태후, 즉 이자겸의 둘째 딸 입장에서 보시면 자신의 동생들이 하루아침에 며느리로 변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동생들은 원래 어제까지 언니였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죠. 시어머니이자 언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자겸은 두 왕 연속으로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낼 정도로 굉장한 큰 권력을 누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바로 오른쪽으로 와서 고려 중기 최고 권력자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장인어른이면서 동시에 외할아버지이기도 한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이자겸은 고려 최고 문벌 출신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대대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유지해온 가문을 우리가 문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문벌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어떻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혼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서 제도를 통해서 대대손손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과거. 자, 과거 제도라는 것은 고려시대 광종 시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자, 말 그대로 일정 시험에 합격한 인물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 즉 인재 선발 제도를 우리가 과거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우선 문벌 가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자녀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과거에 응시하게끔 하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합격을 해서 관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관리로 이제 임명이 된 이후에 두 번째, 좋은 가문들끼리 서로 혼인을 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견고한 카르텔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이렇게 좋은 가문들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고려시대의 음서 제도를 활용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관리로 임명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음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자신의 가문 또는 자신의 아버지가 공신이거나 굉장히 유명한 명문가라면 그 자식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었던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음서 제도였고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합격한 관리가 좋은 가문들끼리 혼인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음서의 혜택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권력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가문들을 모아서 우리는 문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벌 가문들 중에 당시 고려 중기에 가장 잘 나갔던 가문을 고르라고 하면 바로 경원 이씨를 가문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원 이씨 가문은요, 여기서 경원은 인천을 뜻합니다. 인천의 옛날 이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천 이씨, 경원 이씨 가문은 얼마나 권력이 강력했냐면, 자, 보시면 고려 11대 문종이라는 왕부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17대 인종까지 연속으로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에요. 제가 선생님이 요 연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왕비를 계속 배출해낸 굉장히 강력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겸은 이렇게 강력한 문벌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잘나간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이자겸이 인천 이씨 출신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천의 최고 아웃풋이 이자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문벌 중에 최고 문벌이었던 이자겸이 왜 난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겸의 난을 살펴볼 건데요. 이자겸의 난은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인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종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자겸이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권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인종 입장에선 당연히 이 이자겸이 굉장히 눈엣가시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자신의 측근들을 모아두고 이자겸을 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어떤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자겸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자겸과 또 이자겸의 굉장히 친한 동료였던 척준경을 척살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 이자겸과 척준경은 반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궁궐,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불태우는 등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자겸의 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왕이 선제 공격을 했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서 이자겸의 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자겸이 왕을 사로잡게 되고요. 그래서 왕을 안전한 곳에 모신다는 명분 하에 인종을 이자겸의 사저에, 즉 개인 집에다가 감시 또는 감금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자겸은 왕을 가둘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인종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다행히도 인종 입장에서 다행히도 기회가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발생하게 되었냐면요, 이자겸 가문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비가 척준경 가문의 노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 척준경은 궁궐에 불을 지른 죄인이다. 척준경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노비들끼리 뒷담화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척준경이 이 노비들이 자신을 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인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척준경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전에 너를 치려고 했던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자겸을 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 오만방자한 이자겸을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물리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고 척준경이 인종의 손을 잡음으로써 척준경이 이제 이자겸을 제압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자겸의 난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이자겸이 얼마나 당시에 큰 권력을 누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자겸의 난이 발생을 했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왕권을 위협했던 이자겸의 난은 당시 고려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어떠한 결과를 남겼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최고 문벌이었던 이자겸이 몰락함에 따라 문벌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동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만약에 망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멸망은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기업이 1등 기업이 망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자, 그것처럼 최고 문벌이었던 이자겸이 몰락함에 따라 문벌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을 키워온 문벌 중에 문벌이었던 이자겸이 왕권을 위협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 문벌 사회의 문제점, 즉 모순이 발현되는 계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또 굉장히 의도치 않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자겸과 척준경이 인종의 선제 공격에 반격을 하는 차원에서 궁궐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종은 살 곳이 없어진 거야. 이때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바로 묘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인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지금 개경에 있는 궁궐이 불탄 이유는
개경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 왕실이 100년 만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터가 좋은 서경, 지금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이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문벌 사회의 특징, 그리고 문벌이 어떤 문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벌 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당시의 모순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수업으로는요, 여름방학 쌤튜브 4회 마지막 강의인데요, 바로 돌아오지 못한 영웅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동생이었고, 누군가의 형이었던,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그 분들의 삶을 통해서 6.25 전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방학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